계속해서 값은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스코어는 캣에서 클릭을 하나, 베어를 클릭하나, 어쨌거나 똑같이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캣 스코어 2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나요? For this sprite only에서 캣만 해당되게끔 만들었잖아요. 무슨 의미냐 하니까 For this sprite onl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variable을 만들 때 선택된 스프라이트만 그 값을 변경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for all sprite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얘는 모든 스프라이트들이 어떤 스프라이트가 선택되었을 때 만들어졌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스프라이트들이 그 variable을 이용할 수 있는 게 variable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용할 수 있다. 의미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번에 variable 똑같이 해서 when displayed 클릭해서 얘를 duplicate를 하죠. duplicate해서 여기서 아니지. 여기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서 올려놓고 이번에는 when displayed click duplicate해서 붙여놓고 그런 다음에 이 스코어를 우리가 cat 스코어 2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코어 2 값도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볼까요? 해서 여기 cat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cat 스코어 2 이게 값이 땅땅땅 올라가고 있네. 그렇죠? 스코어도 올라가고 있고 스코어 2도 올라가고 있고 값이 다 변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또다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베어에게 옮겨가 보자는 거죠. 베어에 옮겨왔습니다. 베어에도 역시 스코어 2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스코어 1 있고 스코어 2가 있고 캣과 마찬가지로 두 개가 지금 나란히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서 이 베어를 클릭했을 때이 값이 변하는 걸 한번 보세요. 띵띵띵띵 하니까 위에 있는 스코어는 변하고 있는데 밑에 거는 안 변하죠. 근데 얘는 변하고 있잖아요. 얘는 캣의 경우에는 둘다 변하는데 베어의 경우에는 밑에 건안 변하고 위에 것만 변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왜냐니까 우리가 이 스코어 2를 만들 때 선택됐던 스프라이트가 캣이기 때문에 이두 번째 스코어 2라고 하는 베리어블은 이 캣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캣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컬 variable.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global variable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모든 스프라이트가 이용할 수 있는 variable은 global. 그렇지 않고 특정한 스프라이트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local. local은 우리 한국으로는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global은 한국으로는 전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역. 모든 지역을 다 합치는 거, 모든 지역.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전역 variable 혹은 얘는 local variable은 지역 variable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앞으로 우리가 코딩하면서 비슷한 예제가 자주 등장할 텐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